개강 첫날 매세월 서연 강연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부담도 되고요. 또이 수학자가 이런 그 대중적인 토픽을 가지고 강의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과학 난제 이해와 발전, 소제목은 자연과학의 뉴 패러다임이라고 제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요즘에는 이제 상식적인 뭐 말이지만, 제가 대학 시절에는 신선한 단어였습니다. 정부 관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뭐냐 물어보면 저희는 수물화생지다, 기초과학이다, 아니면 노벨상을 받는 분야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은 물론 빼야 되겠죠. 노벨상 받는 그 학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소개하겠지만, 2003년에 이제 아벨상이라는 상을 지정해서 물리화학, 특리화학 또는 뭐 지구과학도 물리에 포함돼서 봤고요. 또 뭐가 있죠? 경제학도 있고요. 뭐 평화상도 있는데, 어쨌건 뭐 공학이 안 들어가서 좀 공학자들은 서운할 수 있지만, 분야를 구분할 때 6개 학문 단위로 보통 구분하죠. 자연과학단이 있고 생명과학단, 의학학단, 공학단, ICT 융합단, 인문사회과학단, 6개 학문 단위니 연구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비 관련된 큰 분류가 있습니다. 토마스 쿤을 소개하면서 저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마스 쿤이라고 저희 대학 시절에 뭐 유명한 책이죠. 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이 책은 뭐그 당시 엄청 유행이었고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좀 이렇게 의식 있는 자연과학 대학 재학생들은 과학사 개론을 들었어요. 우리가 자연과학을 왜 하느냐? 사실 대부분의 그 이공계 학생들은요, 자연과학과 공학을 구별 못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와서 과학사 개론을 듣다 보면은 어떤 학문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1962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나왔는데, 50주년 기념 4판이 나왔는데, 우리 김명자 이사장님께서 1판, 2판, 3판을 번역을 하셨고요. 홍성욱 교수님, 저기 서울대학에 지금 과학사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책을 새로 4판을 찍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김명자 교수님으로부터 과학사 개론을 직접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의 정의 중에서 자연의 어떤 섭리를, 법칙을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본다. 그래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20세기에 발견한 최고의 개념어다라고 이제 과학사 학자나 과학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키는 뭐냐면, 과학이 누적 지식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사고의 틀을 깨고 과학혁명을 통한 퀀텀 점프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럼 과학난제의 구조는 어떨까요? 키포인트는 불연속적이다. 하나의 사고의 틀 안에서 틈새를 메꾸며 연속적인 향상 과정을 밟다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그 토마스 쿤이 이걸 이제 정상과학의 과정을 거치다가 난제 한계에 부딪히면은 거기서 이제 잠복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시기가 온다. 다시 패러다임이 바뀌면 다시 정상과학의 여러 가지 과학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의 난제 구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꽤 좀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자니까 먼저 수학의 난제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수학자는 힐버트입니다. 19세기는 누구냐? 가우스죠? 예, 훌륭합니다. 18세기는 누굴까요? 한 명? 오일러입니다. 17세기는? 여러분 배울 미적분학입니다. 뉴턴입니다. 20세기는 힐버트가 1900년 파리에서 국제수학자 대회에서 23개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결과적으로 20세기 중반, 후반까지도 10개가 완벽하게 해결됐고요. 7개는 일부, 2개는 아직도 안 됐고, 안된것 중에 그 유명한 리만 가설이 포함되고요. 4개는 그 문제의 서술이 불명확해서 사라진 겁니다. 힐버트가 어느 대학에 있었습니까? göttingen 대학입니다. göttingen 대학은 20세기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왜 그렇죠? 힐버트와 가우스가 이 대학에 있었고, 양자역학의 발상지입니다. göttingen입니다. 290년 된 대학이고요. 20세기 중반에 세계 수학 물리학의 메카입니다. 가우스, 19세기 최고의 수학자 가우스. 그다음에 가우스의 제자, 수학계 최고의 난제, 리만 가설을 만든 제자 리만.
리만은 기하학자인데 정수론의 가설을 만들었어요. 불과 한 8페이지짜리 논문입니다. 기하학은 그 리만 전과 리만 후, 여러분 AC, BC로 우리가 지금 달력을 세고 있는데 AR, BR에 나누는 정도의 훌륭한 수학자입니다. 양자역학의 발상지다. 막스 프랑, 괴팅인대 교수였고요. 이분이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맞습니까? 우리 네, 물리학과장님? 예, 막스, 양자라는 말도 막스 프랑크가 만든 거고요. 그분 제자 막스 본, 오픈하이머도 본의 제자, 예, 하이젠버그, 파울리, 페르미. 페르미도 괴팅겐 대학에서 연구하신 분이고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지만 이분 밑에 제자만도 6명, 7명 노벨상 수상자가 있고요. 기타임을 한번 볼까요? 비스마르크, 유명한 흠볼트 재단의 흠볼트, 제피 모간 이런 분들도 괴팅겐 출신입니다. 여기 인물들이 있고요. 꾸랑, 뉴욕대 꾸랑 인스티튜트 오브 매스피터 사이언스를 세웠습니다. 여기는 응용수학의 메카입니다. 세계 최고의 응용수학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혹시 NYU하고 콜라보할 때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1세기로 넘어와서 7개의 난제를 다시 만드는 약간 클레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인데 물리학과 관련된 것은 리만 가설, 소수의 분포에 관한 거고요. 여기는 양밀 게이지 이론, 이게 양자 장론인데 퀀텀 필드 세오리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유체역학, 네이비어스 이퀘이션, 순수한 정수론, 순수한 대수기야. 21세기 수학의 미션으로는 또 새롭게 인공지능의 수학적 원리가 뭐냐. 빅데이터 분석에서 수학이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로 큰 원천 연구가 가능할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필즈상, 아벨상, 물론 울프상도 많은 수학자들이 봤습니다. 다만 두 개의 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리나 화학에서도 노벨상과 울프상이 탑2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과학 난제라는 것이 뭐냐? 그냥 바라보면 된다. 그렇지만 과학 난제는 마치 포도나무와 같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드는 가지니. 과학 난제에 붙어 있어야 연구의 수월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연과학대학 전체의 문제로 다시 눈을 돌리면 물리학의 난제는 뭘까? 저희 물리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물리 분야는 일단 선도하는 분야가 중성원자 기반 양자 컴퓨터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거하고 아까 좀 안 적었는데 스핀트로닉스 물리학입니다. 중점 육성 분야는 과학기술, 양자기술이고요. 양자대학원 앞으로 중요한 방향은 카이스트 개발, 양자 컴퓨팅 플랫폼을 대중화하자. 양자 활용 기술 연구 확산을 통한 국가 양자 경쟁력 확보를 카이스트가 주도해 나간다. 네, 양자 하이브리드 시스템 원천 기술 연구로 양자 소자 개발에. 네. 양자 시대가 앞당겨지는 건 소자 기술 개발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자연과학대학 산하의 양자 대학원 주요 연구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경대 산하 IPMU, 워낙 유명한 연구소니까 IPMU, 우주 수리물리 연구소입니다. 카이스트 키아스 협력 모델과 좀 비슷한데 좀 더 IPMU는 효율적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이름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산 200억입니다. 통경대를 통해서 정부에서 줍니다. 이렇게 우주 수리물 연구소에만 연 200억이라는 돈을 동경대가 투자하고 있다. 전임 교수는 27명, 연구원 90명이고 외국인 60명 이상이고요.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동경대 수학과 물리학과의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자연과학대학 숙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과학 난제 및 양자 연구원동 증축인데요. 현재 교원 수가 이 정도고요. 이 건물이 지어지면 이 정도의 교원이 채워져서 일본 국립대학 교수 숫자에 50명을 채우면 어땠습니까? 80%까지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인재들이 없어서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과학자들을 초빙을 못해서 그렇고 목표는 저희가 50명까지 뽑는 것으로 지금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의 비전은 과학 난제 해결, 기초 원천 연구 개발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과 글로벌 체인지 기여하자. 전략 육성 분야 월클 과학자. 자, 그래서 과학 난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다.
굉장히 중요한데 IPMU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좀 부러운 건데요. 동경대 산하에 IPMU 연구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업이 중요한데 협업은 뭘 하기 위해서냐?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